쇼! 워썹맨은 왔어. 오늘은 어디? 워썹맨이 맨 처음 시작한 그곳. 마포구 홈데스. 이제는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안에 홍대가 얼만큼 많이 변했는지, 뭐가 핫한지 조심스럽게 알아보러 Let's get it. 일단은 오줌 마려. 와, 이거 너무나도 깨끗하고 되게 하얀데? 어, 근데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은데? 누구세요? 여기 아빠입니다. 닮았어. 마스크 써도 닮았어요. 여기 뭐 하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그냥 커피숍인데 커피숍 같지가 않아. 카페 일감인데 아티스트들이 여기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취지로 문을 열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잔소리 동생 해먹기. 헤이, 컴 힐! 거기다 뭐 묻혔냐? 여기를. 몇 살이야, 다들? 21살. 아, 21살인데 워썹맨을 본단 말이야? 아, 그럼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셨던데. 와, 미국 편에서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어? 피자. 한국 피자하고 미국 피자하고 비교를 한다면? 미국 피자죠. 어, 미국 안 가봤죠? 미국 가봤어? 어, 네. 뭐? 뭐? 거기서 가봤어요. 이건 뭐야? 여기서 케이크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어, 진짜로? 네. 너희들은 벌써 먹었네? 야, 이 작품 이름은? 오리. 이게 뭐예요? 오자. 아, 이거 푸는 줄 알았어. 자, 일단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야, 이건 진짜 잘했네. 제가 어제 사진첩이라. 오, 사진을 하신 거야? 소파, 노제가 와서 이제 사인해볼까. 노제가 노제야, 소파. 내가 어떻게 알아? 소파에. 소파가 뭐야? 슈퍼? 사이타. 사이타. 네, 난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레이드, 그럼 저거는 이제 라즈베리랑 스트로베리랑. 그거, 그거 먹어봐. 오케이, 베리굿. 그거랑 요 케이크 하나. 학교 계약한 건가? 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림 제일 잘 그려? 네요. 케이크 하나만 더 해주세요. 여기다 또 하나 그리고. 뭐 그릴 거야? 어, 나 그릴 거야? 미스트, 미스트. 이거 싸이 아니야? 엄방 강남사이 같은데? 내가 그려볼게. 뭐 그려줄까? 뭐 그려줄까? 강아지 그려주세요. 강아지? 어, 뭐, 쟤? 네. 어, 뭐지? 별인가? 근데 이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초콜릿 빨리 나와. 먹어보자. 그 브라우니. 이 버릇 맛에 깨는 스타일이야. 얘를 먹어보자. 뭐야, 이거 어때요? 우리 아이스크림을 두 덩이잖아요. 한 덩이는 그냥 떠서 드시고, 한 덩이는 밑에 거랑 같이 잘 섞어보자. 아, 이거 섞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디? 이렇게 해서 먹어보자. 어, 이건 이제 딸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맛있다. 이건 맛있네. 나는 초코맛 먹을 거면 완전 초코맛 써야 돼. 근데 이건 안 달아. 내가 이걸 안 달게 만들어. 시럽을 들이잖아. 근데 단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걸 막 또 뿌려서. 아, 그걸 써. 맞네. 이거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약간 진짜 퍼지 브라우니 같아. 이제 김치 국물. 완전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 여기다 이제 뭐 쓰는 거야? 어, 저 깜짝이야. 저러고 계셨네. 어, 솔직히 해서 자연티보다 더 멋있으셔. 저 형님이 노래를 잘 부르신다면 더 멋있었겠지. 양수대교.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수대교. 다 학생들? 오, 여기, 야, 얘네들이 잘 그리네. 태현아. 어, 이거 이제 또 자기 남자친구구나. 남자친구 이름 뭐야? 남자친구는 아니고, NCT 제너예요. 아, NCT 제너. 요 카메라, 이거 빨간불 있지? 메시지를 보내줘. 와우! 제너한테, 원, 투, 쓰리, 기릿! 솔직히 아빠하고 제노 오빠를 선택한다면? 아니요.
얘 누구 좋아해? 스트레이키즈의 국민 좋아해. JYP! 우리가 JYP를 만드는 우리가 없었으면 스트레이키즈 태연아라고 써는 태연아가 누구야?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저번에 하이브 가셨잖아요. 걔는 진짜 봐. 태연아. 야, 나 이거 엄마잖아. 태연 오빠. 태연 앞으로 내 K-POP 인생에서 오빠. 파이팅. 태연. 여기는 Let's get it. 없어? Treasure? 자, 일단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디저트를 먼저 먹었는데 딱 보니까 여기 꼬맹이들이 오고 있어. 근데 니들 뭐 먹고 왔어? 라멘. 어디서? 합정동에서. 오레노 라멘. 미슐랭 식당. 진짜로? 합정동이 여기서 뭔가? 걸어갈만해요. 걸어갈만해? 나 니네들 좋은 데를 추천했으니까 이 카메라 보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한 메시지. 오늘 생일이야. 아, 그럼 이거 사인. Happy birthday to you. 여기다 여기. 오레노라. 오늘 사람들 열나 많은데? 와. 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네. 평가를 내린다면 100점 만점에서. 진짜로? 일본에서 먹는 맛이라 좀 비슷하기도 하고 진짜 엄청 맛있어요. 아니, 일본 사람이 맛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어디가 김치 맛있다 그러면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먹어봐야 되겠네. 네. 시오라멘. 헬로. 너 진짜 거짓말 하는 거 내가 지금 일본 분이 100점 만점에서 100점 준다고 했어. 나 실망시키면 안 돼요. 난 라면의 광팬입니다. 생면이에요? 네, 생면. 오, 제대로인데? 식감은 좀 쫄깃한 걸 좋아하냐, 좀 단단한 걸 좋아하냐. 식당에서는 쫄깃쫄깃한 게 좋죠. 22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22초 가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인서트 제대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면이나 밥은 저희 무료로 제공되니까. 아, 그래요? 우리 지효지가 옛날에 알았으면 뭐 하나 시켜서 계속 면 시키고 밥 시키면. 자, 일단 국물을 먼저. 냄새가 It's Japanese. 국물이 안 식는 국물. 기름이 있어서 그런가? 네, 그죠? 기름이 네. 안 식어. 너무 사랑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원래 솔직히 닭가슴살 싫어하잖아. 이거 진짜 야들야들해. 아, 다 먹었어. 그러면 소화도 시킬 겸 홍대에 동물원이 있다고 해요. 홍대에 동물원이 있어요? 홍대 동물원. 뭐 다람쥐 같은 거 있는 거겠지. Let's get it. PD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동물원이 있다는데 나는 믿기지가 않고 이해가 안 가. 딱 봤을 때 보면은 여기에 사자? 한다고? 양새끼? 말도 안 돼. 내 생각인데 분명히 고양이 몇 마리?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진짜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인데 이게 네. 사자예요? 동물원이라고 그러긴 좀 그냥 고양이들하고 개들인데? 저희 3층 가시면 미어캣이랑 네. 여우도 있어요. 여우요? 네, 여우요. 우와, 여우다, 여우. 얘 근데 되게 순한 것 같은데? 앞에 돌아다니는 이 친구가 여우들 중에 대장인데 저 친구는 뭐 앉아 손 하이파이브 코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앉아? 간식 있어야지만. 보시면 저렇게 미어캣들도 3층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쟤네들 봐.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마리예요. 사막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따뜻한 데를 되게 좋아해요. 야, 얘 생긴 거 봐. 미국 아저씨 같아. 여자예요. 저걸 먹이는구나. 저거 봐, 저거 먹이주니까 쟤 따라가는 거 봐. 이거 미어캣 간식 가져왔는데 한번 줘보실래요? 미로. 아, 니가 저번에 이거 나 먹었잖아. 이거 얘네들이 제일 좋아해요. 여기 아버님하고 뱀. 근데 진짜 여기는 얘는 겁이 없네, 그래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물을.
거기 값만 지금 한 2만 원 쓴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거 냄새? 다른 거기? 또 살아봐야 될 거 같아. 땡큐 베리 마치. 오, 지하로 내려가네. 야, 너는 네가 가이드 하는 거니? Come on, let's go, guide. 얘네들 낙수인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얘는 되게 싸놓은데? 내 친구의 매형 집 지붕을 뚫었어. 그리고 원래 집 지붕이 있었는데 뚫은 거예요. 오우씨, 킹킬라. 만져보실래요? 얘 안 무는가? 안 무는 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반 벌게요. 어, 그래? 나는 좀 커야 돼. 난 이런 애 좋아해, 이런 애. 아. 잘 먹고, 잘 싸고. 야,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얘는 일이라도 잘하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기 안쪽 보시면 악어 한 마리 들어있어요. 어? 근데 쟤 가짜 같은데 안 움직여요? 쟤도 물어요? 물죠. 오, 하느님. 오, 하느님. 오. 아, 얘는 물겠다. 안 볼래. 난 계속 이렇게 본지 알지. 어, 그리고 얘는 거북이지만 얘는 사막 거북이잖아요. 그죠? 저거 피규어예요. 아, 그래요? 이게? 어, 진짜 내가 얘가 제일 진짜 같아. 저희 2층은 파충류들이 대부분 있고요. 만져보시거나 뭐 목에 걸어보는 체험 위주로 하는 층이에요. 이 친구는 볼파이손이라 해가지고요. 성격이 엄청 순해서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기 시작한 최초의 뱀이기도 하대요. 만져봐. 뱀 무서워? 뱀이 왜 무섭지? 얘는 스킹크 같은 얘 그죠? 얘는 진짜로 혓바닥이 파래. 어, 얘는 진짜, 야, 넌 살쪘네. 네, 좀 비만이에요. 배를 만지면은, 안에 명란젓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아. 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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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랑. 오, 힘 준다. 내가 배를 누르니까는. 아, 얘네들! 다람쥐인데 날라는. 오줌 쌀 수 있어요? 네, 좀 많이 싸요. 그럼 오줌 절로 가셨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나라에 홍대 그것도 있다는 게. 하늘 날라는 다람쥐 그거랑, 조금 원숭이 그거. 그런 거랑 있어서 신기해,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거 없으면 여기 와요. 저 What's the matter? 와서 오늘은 어디? 오랜만에 우리나라 와갖고 홍대도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오늘 궁금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행이고 여러분들 아직도 끝까지 조심했으면 좋겠고 수빈아, 앞으로 아빠 말, 엄마 말 잘 듣고 자, follow, like, subscribe and What's the matter? Be there. 하나, 둘, 셋, 셋! 아, 얘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둥이 이거 봐. 뭐 내 손을 꼈대. 아니 이거 봐. 아무리 건드려도 길거리에서 독돌로 막 때리고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뭐라고 그러지? 철학이라고 그러나? 뭐, 철학 선수들 같아. 와.